네, 앞서 보신 것처럼 수도권 지역의 거리두기가 2단계로 다시금 상향됐습니다. 특히 부천에서는 지난 주말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집단 감염이 발생해서 더욱더 걱정되는 상황인데요. 장덕천 부천시장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시장님, 지난 쿠팡 물류센터 때도 그랬고, 또 부패발 감염도 그랬고요. 부천이 참 위기 때마다 코로나19 감염의 중심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만큼 이번에도 시민들의 우려가 큰데요. 최근에 부천 어린이집 두 곳에서 잇따른 집단 감염이 발생했습니다. 지금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용인 퀴즈 카페에서 시작해서 뭐 구로구 확진자, 그다음에 우리 부천 어린이집 교사로 이어져서 지금 총 24명이 지금 어린이집 관련으로 확진이 됐습니다. 아이들 확진으로 그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불안감도 커지고 아마 걱정이 많으실지 압니다.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지금 접촉자는 지금 모두 확인돼서 좀 안정화 추세고요. 오늘 확진자가 없는 걸 봐서 이제 한 500여 명이 자가격리돼 있는데 산발적으로 앞으로 추가 확진자는 나올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좀 어느 정도 안정화는 된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그 자가격리자들을 관리 잘해서 추가적인 전파가 없도록 좀 막겠고요. 좀 아쉬운 점은 그 아픔은 쉰다는 그런 철칙을 좀꼭좀 지켜주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에서도 추가적으로 좀그 어린이집 뭐 교사들이라든가 학교 선생님, 그다음에 이런 고위험 시설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관리 앱을 새로 좀 개발해서 앞으로 좀더 철저하게 좀그 사전에 차단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번 어린이집을 중심으로 한 집단 감염 등은 더 이상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는 말씀이신 거죠? 지금으로서는 뭐 기존에 벌어졌던 그 집단 감염 사태가 이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가격리된 분들 한 500여 명이 이제 산발적으로 한두 명씩 나올 수는 있는데 그거 외에는 이미 차단이 다 됐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아, 이런 가운데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또다시 격상됐죠.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 또 한편으로는 지역 소상공인들이 걱정됩니다. 특히 이번에는 연말 연시 특수와 겹쳐서 더 힘들어질 수 있을 것 같은데 골목 상권, 나아가서 지역 경제 침체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갖고 계십니까? 지금 뭐 어쩔 수 없이 지금 확진자가 너무 많이 발생되면서 거리두기 2단계로 들어갔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영업이 정지되거나 또는 뭐 영업 규제를 받는 곳들이 많이 늘고 또 그에 따른 피해도 많아질 것 같은데요. 그래서 부천시는 기존에도 그래도 지난 봄 그다음에 지금도 일부 진행 중인데 소상공인들에 대한 별도의 지원을 했습니다. 두 차례에 걸쳐서 뭐 지난 봄에도 그 매출에 따른 지원을 했고요. 좀 지금 요번에도 정부에서 영업이 중지됐던 곳은 200만 원, 그다음에 그 영업 제한받았던 곳은 최고 150만 원까지 이렇게 차별 지급했는데 시에서 별도로 100만 원, 50만 원에서 지금 지원을 하고 있고요. 앞으로도 뭐이 코로나19 사태가 올해 종식되지 않고 내년까지 지금 넘어간다는 예상들이 많아서 내년에도 추가적으로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그뭐 대출 보증 지원을 올해보다 한두배 정도로 한다든가 또 지역 경제 종합 대책을 또뭐 유관 기관과 같이 7개 분야 한 74개 사업 정도로 해서 뭐 여러 지원책들을 지금 마련 중에 있습니다. 코로나19가 예상보다 훨씬 더 장기화되고 있고 젊은 층의 감염이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방역에 대한 경각심마저 무너졌다는 우려가 곳곳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끝으로 시민분들께 당부의 말씀 부탁드립니다. 지금 연말 연시를 앞두고 이제 모임이 잦을 시기인데 대부분 자제들을 많이 해주시고는 계신데 아직도 좀 우려스러운 모임들이 있고요. 특히 최근 들어선 젊은층 중심으로 확산세가 좀 빠르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또 연말 연시 연휴가 특히 우려되는 지점인데요. 좀 이번에는 특별하게 좀 모임을 자제해 주시고 특히
그 방역수칙 준수가 무엇보다 중요하고요. 그중에서 마스크 착용 잘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에서도 우리 공무원들이 최선을 다해서 대응책에 구축해서 노력하겠고요. 방역수칙 준수가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장덕천 부천시장이었습니다.